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4월 16일 금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바텍 같은 경우에는 전장용 MLCC 양산 본격화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P&H 테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지속되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유일 P&A 소재 대량 생산 업체 분석 등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웅진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 공시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며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바이오다임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장,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공시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4월 16일 금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라운 그룹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크라운 그룹주들이 윤석열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파평 윤씨라는 이유로 윤석열 관련주로 부각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크라운 해태 홀딩스나 크라운 해태 홀딩스 우선주, 크라운 제가 우선주 같은 크라운 그룹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고, 두 번째는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유는 이수 앱시스가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기술 이전 국내 1호 계약 완료 소식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스푸트니크 V 관련주인 이화전기나 바이넥스, 이수화학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MLCC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최근 MLCC 업황이 호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MLCC 업체들의 호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기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각각 2조 3,400억 원, 3,0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9% 86.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MLCC 관련주인 대주전자재료나 코스모 신소재, 아무텍,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4월 16일 금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